이 나무 보이시죠? 이 나무가 금목서라는 나무예요. 금목서. 이때쯤 피는 가을 꽃인데요. 아주 향기가 아주 끝내줘요. 이 향기는 정말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향기예요. 바깥 정원이나 이런 또 울타리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정원수인데요. 사철 푸르러요. 사철 잎은 푸르고 이때 이맘때쯤 가을, 지금 가을이 한창이잖아요. 이제 10월 26일, 27일 이렇게 되면 하순경에 이게 여기 광양 지역에서는 그래요. 그렇게 꽃도 엄청 많이 달렸죠. 제가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. 이쪽에서는 이 금목서, 은목서를 흔히 볼수 있어요. 근데 저 북부 지방, 경기 북부 지방이나 저희 중부 이 위쪽으로는 조금 보기 힘든 나무예요, 이 나무가. 가까이 올수록 이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행복해요, 행복해. 저는 가을이 오면 이 나무 때문에 이 은목서, 금목서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. 이 금목서가 색감이 말 그대로 금목서, 이렇게 약간 찐 노랑은 아니고 약간 노란색이에요. 아주 진한 색은 아니지만 지금 약간 뭐 오렌지색? 그런 계열이에요.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저희 아파트 정원에도 몇 그루 있는데 10층 저희 집까지 향기가 날아올 정도로 향기가 아주 좋답니다. 어느 향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향기가 있는데 요 위에 서울 경기 지방 분들은 아마 식물원에나 가야지 하우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무랍니다. 이 금목서가 피고 난 이후에 질 때쯤이면 또 은목서라고 약간 아이보리 색깔의 꽃을 피우는 거의 잎은 비슷해요. 그런 또 꽃이 피어서 또 향기를 선물해 준답니다. 여러분들. 이 나무는 워낙 이렇게 수영이 옆으로 퍼지는, 수영이 예쁘죠? 퍼지는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넓은 뜰에 좀 어울리는 나무일 것 같아요. 또 작게 키우면 작게 클 수도 있겠지만, 여기 광양읍, 여기 센터예요. 광양읍 사무소라고 하죠, 저희는. 거기에 아주 넓어요, 정원이 넓은데. 이 나무가 꽉차 있어서 온 정원 안에 모든 오가는 사람들이 다 꽃향기를 맡을 수 있을 만큼 나무가 아주 커요. 굉장히 크답니다. 새들도 행복하게 놀고 있네요. 내한성이 약해가지고, 추위에 약하다는 거죠. 약해가지고, 조금, 저 윗지방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어요. 제가 가까이.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. 꽃 달린 것좀 보세요. 우리 꽃 좋아하시는 분들, 이 나무 보면 진짜 홀딱 반하실 거예요. 홀딱 반하실 거예요. 저도. 뭐 꽃이라면 진짜 쫓아다니면서 볼 만큼 꽃을 좋아하는데, 이 향기로 말하자면 저는 첫 번째로 꼽는 향기가 이 금목서 향기예요. 꽃 색감도 예쁘고, 또 맛있게 생겼죠? 얘가 또 꽃차로도 이용이 된다네요. 꽃차로도 이용되고, 또 약재로도 쓰인답니다. 어머나, 보세요. 제가 더 가까이 갈게요. 지금 바람이 조금 불지 않아서. 예쁘죠? 잘 보이나요? 제가 이제는 꽃나무 안으로 들어왔어요. 꽃나무 아래로 들어와서 바깥쪽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는데. 여기 흔들리는 나뭇가지랑 향기랑 여러분들 상상 한번 해보세요. 상상만 해도 행복하게 할 거예요, 아마.
너무 좋아요. 이쁘고 향기롭고 가을 하늘하고 또 가을 하늘이 배경이니까 또 더 예뻐요. 저기 큰 소나무 두 그루도 제가 좋아하지만은 이 금목소가 피고 나서는 저 소나무가 배경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. 여러분들 한번 많이 감상하세요. 저 위에 윗지방에 계신 분들 잘 보기 힘든 금목소예요. 지금 여기저기서 금목소가 피어나니까 이게 코를 벌렁벌렁 코를 벌렁벌렁 제가 그러고 다닌답니다. 어머,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정말 예쁘다 소리가 진짜 계속해도 부족하지 않는 금목소랍니다. 예뻐요, 예뻐요. 예쁘고 향기롭고. 이 꽃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. 오늘 독감 예방 접종하고 오면서 제가 그 아픔도 잊어버리고 제가 꽃나무 아래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향기가 너무 좋아서 다른 분도 와서 사진 찍어 가시네요. 남자분이. 이 가지 좀 보세요. 가지. 얼마나 이 가지들이 얼마나 오래 여기서 자라 가지고 이렇게 뻗어 가지고 향기로운 꽃을 그냥 피워주는지. 이 가지 봐요. 가지가 일제히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알을 쭉쭉 뻗어서 이렇게 꽃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제 키 높이에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휘어져서 피어 있답니다. 행복한 가을입니다. 봄에 목련꽃 꽃그늘도 좋지만은 이 가을에 이 금목서 나무 아래 최고로 행복합니다. 2014년 4월 4일에 기증하신 박인기라는 분이 기증하신 나무랍니다. 이 가지, 굵은 가지에 이렇게 예쁘게 조그만 가지들이 또 송송송 올라가지고 또 나름대로 여기서 또 다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보세요. 저는 말은 이제 그만할게요. 여러분들 꼭 감상하세요. 우리 꽃 좋아하시는 꽃님들. 정말 이런 거 보면 함께 보고 싶다니까요.
이쪽에 또 한 그루가 저쪽 큰 나무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쁘게 꽃 피워주고 있어요. 이렇게 수영이 여름 수영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자라는 금목소예요. 그래서 정원의 신기에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. 조금 넓어야 되겠네요, 정원이. 얘가 애들이 아주 동그랗게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네요. 이 한 그루만 있어도 행복한 마당이죠, 뭐. 아, 예쁘게 이렇게 물 들어가요.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, 제가. 소매가 하늘거리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도 아주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가을날입니다. 여기 좀 보세요. 너무너무 색감 예쁘죠? 또 이 연두빛 색깔 좀 보세요. 이제 불 들어가는 색깔이죠. 아, 또 행복한 시간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. 가을바람 느껴지시죠? 이렇게 또 여기저기 곳곳에 자라고 있어요, 금목수가. 아, 사방 100m 이내에 이런 금목소 향기가 아주 가득합니다. 아, 수십 그루를 제가 만나요. 크고 작은 금목소들을 오늘. 또 바람이 또 제법 불어주니까 향기들이 또 사방으로 또 멀리까지 전해지네요. 여기 주차장에도 아유 금목소가 아주 여기저기 심어져 있어서 향기가 너무 좋아요. 또